2017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수상기업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윤영기 부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. 예,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그 출연기관입니다. 그래서 그 국내 종합가스안전기업인데요. 이번에 출품한 발명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도시가스 배관, 그 종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. 그 배관의 이력을 기반으로 한 그 과학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진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간략한 배관의 위치 또 이제 그 국토부에서 이제 공개한 그 V월드라는 그 공개 지도가 있어요. 거기에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저희가 진단을 함에 있어서 위험 순위를 갖다가 그 시스템이 판단을 해줍니다.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배관을 선정을 해주고요, 자동으로. 그리고 현장에서 그 진단한 데이터를 그 무선 기능을 줘서 바로 현장에서 진단을 하면 그 데이터가 저희 시스템에 오고요. 현장에서 저희 시스템의 그 정보들을 바로 보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? 저희 공사가 이제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이전에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그 사고 이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종전 시스템과 이제 연계를 좀 해서 진단하는데 아, 이 배관 주위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고요. 매설된 곳에 이제 도시가스 배관만 있는 게 아닌데요. 그 뭐 상하수도나 뭐 통신이나 그런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착을 하게 됩니다. 그런 땅 파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종전에 그 EOCS라는 그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. 그것과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좀 더 학문적인 이론적인 그 기준에 의한 그 위험성 평가 툴을 이제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. 네, 추후의 계획까지 긍정적인 답변해 주신 가스안전공사 윤영기 부장님 만나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